처음으로 열리는 거제 시민 축구단의 홈경기인 만큼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자, 허전한 특정을
아까도 우리 거제 시민 축구단이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좀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거의 속별로 이어지기를 좀 기원해라고 봅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지금 굉장히 특별한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 골은
Thank you.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시청자 대상 상품을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호를 불러드리면 확인을 하셨다가 경기가 끝난 이후 공부 속으로 오셔서 경품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경품을 저희들이 좀 공정하게 좀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호를 잠시 후에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자, 경기가 끝났다면 경부 속으로 오셔서 경품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시민축구단의 다음 홈 경기 일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 경기 일정은 이곳 거제 종합운동장에서 3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충주 시민축구단을 상대로 2라운드 홈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가 끝이 났고요. 자, 지금은 경품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공기 속으로 오셔서 경품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회적 안전 거리두기 실천을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음식물 방이 절대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품 추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경기가 모두 종료되고 나면 경품 속으로 오셔서 경품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간당 대상 1위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경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기가 모두 종료가 되고 나면 경품 속으로 오셔서 경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거제 시민축구단 홈 경기 1라운드 경기를 관람하러 함께 와주셨습니다. 그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경품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번호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공부석으로 오셔서 경품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후반전 경기가 모두 끝난 후에 경품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금 경기는 거제 종합운동장에서 거제 시민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경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이 났고요. 후반전 시작 전에 지금 경기 전에 입장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품을 추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발표를 해드리면 경기가 모두 끝난 후에 공부석으로 오셔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발표해드리는 번호는요, 자, 5등에서 8등까지의 상품을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등 화장지와 사이버를 받아가실 분들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7번, 1260번, 1229번, 1875번, 1241번, 1743번, 375번, 372번, 1737번, 579번, 580번, 1547번, 1569번, 1805번, 1816번, 1433번 이상 8등 당첨된 분들이시며, 7번 라인노이츠
90번 그리고 90번 갑니다. 1259번, 1700번, 1476번, 330번 이상 오른 상품 보유시장 상인의 상품권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우 사골 세트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사골 세트입니다. 215번, 215번, 1252번, 1252번, 409번, 409번, 1605번, 1605번, 자, 마지막으로 1817번, 1817번, 한우 세트 당첨되셨습니다. 한우 사골 세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중에는 한우 세트와 어묵 100명원 건강검진 세트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우 세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 상당의, 20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자, 기대되시죠? 자, 우리 신금자 부회장님께서 추첨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장 추첨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금자 부회장님께서 20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세 분께 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 세 분께 행운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6번. 자, 두 번째 173번. 자, 마지막으로 1253번. 1253번. 자, 우리 신금자 부위원님께서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건강용 시장님께서 또 추첨을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용 시장님께서는 버전 시민 축구단의 또 부단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인사 말씀 한번 드리고 추첨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버젓시장님 원영입니다. 예, 오늘 한산 날씨에 우리 버젓시민 축구단 첫 경기를 병원에 주식에서 보내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젓시 축구단이 올해 장단대에서 첫 경기를 가지고 올 한해 30여 경기를 우리 거제에서 또 외주로 나가서 경기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거제 신축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어려운 시기에 힘을 더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축구단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우리 시민들 모두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전은 1대0으로 아쉽게 치고 있지만 후반전에 우리 신축단 반드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두 분께 또 행운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장님께서 두 분을 지금 뽑으셨는데 직접으로 발표해 주실까요? 예, 347번, 458번. 네, 358번 한우 세트 우리 추첨과 함께 마구시로에서 함께 자리해주신 우리 거주시민 시장님, 우리 시민 축구단 구단주이시면서 우리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상품 추첨되신 분들은 종료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호반장 경기가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심의 힘이 울리며 호반장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로 교체가 임했습니다. 10일 11일 축구단에 18번 이창훈 선수가 들어가고요. 7번 김영규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영규 선수 예, 나오고요. 18번 이창훈 선수 교체가 임했습니다.
Thank you.
지가 썼던 분이 있습니다. 지가 인지하신 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